안녕하세요, 임준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뭐뭐 은대 반해, 뭐뭐 는대 반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반해라고 얘기했는데, 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봤습니다. 이 여자가요,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쁜 여자여서 내가, 우와, 너무 예쁘다. 그러면서, 이렇게 하트가 뿅뿅 나오는 거, 이것을 반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런 뜻이 아닙니다. 자, 이거는요, 반대라는 뜻입니다. 반대로 이런 의미의 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영어로 얘기하면 against 정도가 되겠고요. 한자로 얘기하면 이런 글자를 쓰죠.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. 반대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,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but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. 앞에 내용과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. 전에 있는 회사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, 어떤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? 어떤 내용일까요? 전에 있던 회사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뭐뭐는데 반해를 쓰고 있죠. 지금 다니는 회사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프리덤, 좀 자유로운 회사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요, 전에 있는 회사는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, 지금 다니는 회사는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. 디자인은 어때요? 좋아요. 성능은 어때요? 안 좋아요. 뭐라고 얘기했어요? 이 제품은 디자인은 고급스러운데 반해, but 이런 의미가 되겠죠. 성능은 좀 떨어진다, 안 좋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전염병의 여파로, 이 여파라는 말은요,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전염병의 영향으로 관광객은 줄어들었어요. 그런데요, 유학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실제로 그렇더라고요. 자, 전염병의 여파로 관광객은 줄어드는데 반해, 그런데 유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, 지금 먹고 사는 문제, 지금 생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But, 하지만 그 사람은 좀 특별해요. 그 사람은요, 꿈을 이야기합니다. 아이디얼, 이상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요,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반해,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는 여전히 꿈과 이상에 대해서 말한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경제 불황으로 회사들은 직원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. 회사들은 직원 수를 줄이고 있어요. 회사원들을 파이어, 자르고 있죠. 해고시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남아있는 직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지는 못하는데요. 그런데 직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습니다. 자, 이것을 표현해 본다면 해야 할 일들은 많아졌는데 하지만 월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,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남아있는 직원들은 해야 할 일은 늘어났어요, 하지만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, 불만을 말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자, 해야 할 일은 늘어났는데 반해, 급여는 오히려 줄었다,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보면요, 뭐뭐 는데 반해 라는 것은요, 하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가 될 때 쓰는 표현이다,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